3대 열경화성 수지 중에 첫 번째가 일단 페놀 수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레아 수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멜라닌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레아 수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라닌 수지는 공통점이 둘다 질소를 과량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질소를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우레아 수지하고 그 멜라닌 수지를 아미노 수지 또는 아미노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내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서의 큰 제목은 그 아미노 플라스틱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레아 포르말데히드 유레아란 그 물질하고 이제 포르말데히드를 갖고 일단 컨덴세이션 반응에 의해서 서머셋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화학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풀네임은 우레아 포르말데히드 수지고요. 경우에 따라 그는 우레아 수지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약자로 UF 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U하고 F를 딱 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에서는 보이지 않는 폰, 펑셔널리티 두 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포르말데히드는 수분 한 분자만 부화를 시키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요쪽 가운데 요 메틸렌을 중심으로 요쪽에도 OH, 요쪽에도 OH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메치롤, 요쪽으로 메치롤. 그러니까 이제 손이 보이는 거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된 얘기지만은 포르말데히드는 펑셔널리티가 2입니다.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유레아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 가스를 갖고 이제 이러한 우레아 수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저 우레아고요.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자 내에 이제 질소가 두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미노 플라스틱 이렇게 우레아 포르말데히드 서머셋을 만들 때도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H가 2개 있고 여기도 H가 2개 있죠. 결과적으로 이쪽에 N을 중심에 H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H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H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포르말데히드가 다 이쪽에 에디션 되는 겁니다. 이쪽도 떨어져 나가고요. 이쪽도 떨어져 나가고 포르말데히드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쪽도 H가 떨어져 나가면서 포르말데히드가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레아라는 거는 이 우레아에 있는 아미노끼에 붙어 있는 H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손, 즉 펑셔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레아 같은 경우는 F가 4.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우레아에 이제 포르말데히드가 붙게 되면요. 케미스트리적으로 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요쪽에 NH가 있고요. 요쪽에 NH 본드가 있는데 요쪽에 NH 본드의 전자가 요쪽을 치고 요게 요쪽으로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게 NH2CO NH 그다음에 CH2O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H 플러스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O 마이너스가 요 H 플러스를 잡아먹게 되면은 CH2OH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걸 보면은 지금 요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레아가 되는 거고요. 우레아의 옆에 이제 메추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페놀 수지는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한 거를 복기해 보면은 페놀 분자에다가 포르말데히드를 가하게 되면은 페놀 그 백본에 이제 메추롤이 이제 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바로 이게 우레아라고 하는 백본에다가 포르말데히드가 들어와갖고 메추롤이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우레아 보이시죠? 요 우레아에 요것도 지금 보면 우레아 이제 백본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레아 백본에 지금 포르말데히드가 하나가 에디션 되면은 요렇게 한쪽에 지금 우레아를 중심으로
한쪽에 메추리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자의 포름알데히드가 들어가서 요쪽에 메추롤, 요쪽에 메추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H도 지금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요 H도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요쪽에 지금 또 메추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도 역시 요쪽에 메추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레아 백본을 중심으로 포르말데이드에 의해서 메추롤이 4개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페놀하고 똑같아요. 페놀 수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페놀을 중심으로 메추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페놀 분자와 그 메추롤에 의해서 메틸렌 브릿지가 생긴다든지, 또는 에테르 이제 브릿지가 생겨갖고 이제 크로스링킹이 되는 거거든요. 우레아 수지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와 같이 우레아를 중심으로 메추롤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메추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링킹이 일어나는 그런 거가 바로 이제 우레아 포르말데히드의 이제 컨덴세이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바로 우레아 백본에 지금 메추롤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레아 백본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우레아 백본에 메추롤이 들어온 거고, 요거는 이제 들어오지 않은 이제 우레아 백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두 개의 백본이 여기 있는 H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요 OH하고 이제 H2O로 빠져주면서 바로 이제 우레아와 우레아가 지금 메틸렌 브릿지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이제 화학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레아는 포르말데히드가 갖고 있지 못한 케미스트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레아 한 분자에 메추롤이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 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요거를 한번 그 프로토네이트 한번 시켜볼까요? 요거를 한번 프로토네이트를 시키게 되면은 요쪽이 지금 OH2가 되고 요쪽에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NH에 있는 요쪽에 전자가 요쪽으로 주면서 요 OH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쪽에 지금 N 더블본드 C라고 하는, 요걸 우리들은 이제 이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민이 생기는 거예요. 요 물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세 분자가 이제 서로 사이클라이제이션 돼갖고 요렇게 이제 사이클릭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즉 결과적으로 요런 구조로 인해서 우레아가 한 세 분자들이 이렇게 사이클라이제이션 되면서 요쪽에서 지금 크로스링킹이 일어나는 크로스링킹 포인트가 이제 형성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놀 수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크로스링킹 되는 메커니즘이 메틸렌 브릿지라든지 또는 이제 에테르 브릿지로 일단 크로스링킹이 일어나는데, 우레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페놀 수지와 마찬가지로 메틸렌 브릿지가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사이클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또 다른 이제 크로스링킹 효과가 이제 나타나갖고 아주 좋은 이제 서머셋이 만들어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케미스트입니다. 아미노 플라스틱 중에서 우레아 포르말데히드 수지는 일단은 그 마일드한 베이식 컨디션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레아 포르말데히드 수지는 물성이 좋아서 대부분의 그런 장식장 또는 그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 뭐 테이블웨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된 그 어떤 장식장이라든지 또는 테이블 이런 것들은 우레아 수지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멜라닌 수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멜라민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그 멜라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자 내에 6개의 질소 원자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원자들도 지금 보면은 일단 H, 여기서 지금 H라는 거는 지금 우리들이 표현할 때 보면은 요렇게 NH2, 요게 NH2, NH2. 요거를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액티브 하이드로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포름알데히드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하이드로겐이 바로 여기 아민에 붙어 있는 요 H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멜라닌 같은 경우는 화학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질소 원자도 6개를 갖고 있지만 요 중에서 지금 액티브 하이드로겐, 즉 포르말다이드하고 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액티브 하이드로겐의 숫자도 바로 6개를 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멜라민에 있는 요 NH2에 요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포르말데이드와 이제 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다른 H, 여기 H, 여기 H 전부 다 포르말데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요쪽에 역시 메추롤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지금 보면은 멜라민의 이제 액티브 하이드로겐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일례로 요쪽에는 H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포르말데이드가 반응해갖고 요쪽에 메추롤 그룹이 이제 들어온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멜라민 한 분자에 포르말데이드가 들어와서 메추롤 그룹이 이제 붙어 있는 멜라민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가 이제 또 다른 멜라민.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액티브 하이드로겐이 다 살아있죠. 요 액티브 하이드로겐을 갖고 있는 그 멜라민 그 원 스타팅 머티리얼하고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OH하고 여기에 있는 H가 같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멜라민 한 분자하고 멜라민 또 다른 한 분자가 메틸렌 브릿지에 의해서 서로 이제 크로스링킹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멜라민이 서로 이제 크로스링킹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멜라민이라고 하는 분자가 포르말데이드에 의해서 계속해서 메틸렌 브릿지가 반복되면서 3차원적으로 아주 크로스링킹이 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멜라민 포르말데이드 이제 컨덴세이트에 의한 이제 아미노 플라스틱도 결과적으로 이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컨덴세이션 되고 있는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스텝 반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그 요게 이제 멜라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적으로 볼 때 보면은 이제 칼슘 사이아나이드라고 하는 이런 재료와 그 다음에 황산으로부터 이제 사이아노 아민을 만들고 요 사이아노 아민을 이제 트라이모라이제이션 시켜갖고 멜라민이 만들어주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멜라민하고 포르말데이드가 반응해서 일단은 그 액티브 하이드로겐 H가 제거가 되면서 메추롤 그룹이 도입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를 계속해서 가열하고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링킹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미노 플라스틱이 그 조금 전에 그 우레아 수지하고 멜라민 수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그 멜라민이 일단은 펑셔널리티가 6고요.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페놀 수지나 우레아 수지보다도 기계적인 강도라든지 또는 내열성이 우수를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디너웨어, 디너웨어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너웨어 중에서도 그저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그 계란 구워 먹는 그 프라이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테플론으로 일단 코팅되어 있죠. 이제 테플론이 왜냐하면은 내열성도 좋고 기계적인 성질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라붙지가 않죠. 계란 같은 거가. 근데 이제 그 테플론으로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프라이팬은 전부 다 멜라민 수지로 일단 열경화성 수지의 왕 이제 멜라민 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라민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을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그저 멜라민 자체가 일단은 뭐 펑셔널리티가 6니까요. 엄청난 이제 크로스링킹 덴스티를 가질 수가 있고 하여튼 뭐 기계적인 성질 그다음에 이제 내열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요게 이제 그 멜라민 수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